이창호 씨 순서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석 앞에 이름표가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네 분의 조합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TVN의 월화 드라마 블랙독의 주인공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감독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동 인터뷰를 통해 많은 질문들 오고 가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블랙독 연출을 하는 홍진혁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많이 보시고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서현진 씨부터 맡으신 역할과 함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독 고원현 역의 서현진입니다. 신입 주간제 역할을 맡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장기입니다. 성장기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질문을 통해, 직기인단을 통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남이란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학 부장 10년차 베테랑 입시꾼 박성순 역할을 맡은 남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금 말투부터가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혹시나 남다른 우리 박성수 선생님. 반갑고요. 우리 하정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력하라면 유리천장까지 뚫어버릴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이상주의자 블랙독을 맡은 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차 지난주 이자 생물 선생님 대변수 역을 맡은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 네 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꿈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이 기존 학원물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매력의 드라마인지 블랙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요. 어떤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학원물이라기보다는 직업물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직업물들이 있는데 저희 드라마는 전문분들 다 배우고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 선생님들 취재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랑 같이 이제 호흡하고 숨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학부형이나 혹은 학창시절의 관점으로 사실 그 선생님들을 봤다면 기존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을 못하신다고 의술침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시죠.